안녕하세요, 옷장소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네,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 짜잔, 네, 큐브 골드 판다입니다. 이 큐브 골드 판다는요, 한정판으로, 국내에서는 한정판으로 그 지금 현재 그 애니멀포스 제품을 구매를 하면 애니멀포스의 그 기본 장난감, 그러니까 뭐 애니멀킹이라든지 와일드킹이라든지 이런 제품 구매를 하면 주는 제품입니다. 뭐 300개 한정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와일드킹이 원래 있었는데 하나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획득하게 된 큐브 골드 판다입니다. 뭐 따로 박스가 있진 않아요. 이렇게 포장지에 들어있고요. 보시면 큐브 골드 판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무장이 가능하다. 도끼 형태로 변형이 돼서 애니멀 킹이든 뭐 와일드 킹이든 다른 변신 로봇에 낄 수가 있다 이거고요. 지금 보시면 도색이 네, 골드 판다이기 때문에 네, 골드 컬러와 함께 검은색이 배색이 되어 있어서 뭐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제품 설명의 전부이고요. 봉지를 열고 나면 반짝반짝 반딱반딱한 이 골드의 반딱반딱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조명에 비춰서 반딱반딱한 네, 골드 큐브 골드 판다입니다. 뭐 사실 금형은 기존에 있던 큐브 베어와 동일한 이제 모습에 컬러만 이제 바꾼 거거든요. 뭐 큐브 베어만 이겠습니까? 레퍼드랑도 동일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동일한 금형의 컬러만 다르게 해서 이름만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골드 버전이고 어차피 이제 애니멀 포스의 제품을 살 사람이라면 이제 또 이거를 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애니멀 킹을 사가지고 이거는 골드 판다고 이 지라프를 받았었단 말이죠. 네, 애니멀 킹을 예약 구매를 하면 그때 줬던 한정판이 바로 이 지라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정판으로 받은 골드 판다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두 세트가 제가 아직 개봉기를 안 했는데 왜냐면 금형이 같아서 제가 실증이 났었기 때문에 이 큐브 기린 앤 베어 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이 두 개의 제품을 갖게 된 사람은 사실은 큐브 기린 앤 큐브 베어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컬러만 다르고 금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다른 캐릭터라는 점에서 네, 뭐 수집 가치는 분명히 있죠. 컬러만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수집을 안 하거나 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또 모으는 사람으로서는 컬러가 달라도 또 수집을 해줘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좀 해보고 싶은 건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장 형태로 이 도끼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그러면 애니멀킹의 결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끼 형태로 변형을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네, 언덕을 꺼내면 황금 도끼. 네, 이 도끼가 니 도끼냐? 네, 황금 도끼가 되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의 금도끼입니다. 금도끼 버전. 그러면 애니멀킹에 한번 결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애니멀킹이고요. 화면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올리도록 하고요. 김동선님이 얘기하신, 자,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요렇게 보관을 해놔가지고 촬영할 때마다 깜빡하고 이 글의 헤드를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네, 요렇게 이 글의 헤드를 꺼냈습니다. 네, 완벽하죠? 사실 검도 사실 꺼내야 될 텐데 검은 그냥 여기에 넣어놓을게요. 보관하기 수납하기 좋아서 네,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고 그러면 네, 골드 판다의 변형형인 도끼 네를 결속한 모습입니다. 어우, 반딱반딱함이 예술이네요. 지금 보이시나요? 조명의 반딱반딱함입니다. 이게 화면으로는 이렇게 반딱반딱해 보이는데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하면 그냥 네,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빛이 번지는 느낌까지는 없어요. 영상이니까 예, 돌려서도 한번 봐주고
네, 요런 느낌. 네, 그래도 역시 굳이 한정판을 공짜로 준다면 받아야 되는 제품이다. 뭐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사진으로 만나볼게요.